이번 시간에는 중대 3구 횡단샷 알려드리겠습니다. 당구 박사앱 실행하시고요. 원투 쿠션, 쓰리 쿠션으로 정렬하면 중대 3구 기본 기술 20개 있습니다. 13번이 횡단샷인데요. 1번부터 13번까지 쓰리 쿠션의 기본 기술이 13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마지막 기술 횡단샷입니다. 자, 여기 문제를 제시했는데요. 횡단샷에 필요한 당점과 스트로크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힌트를 보겠습니다. 횡단샷 연습하는 배치가 이건데요. 밀어치는 횡단샷입니다. 1번, 더블 쿠션과 비교하면서 연습해 보세요. 11번 배치가 더블 쿠션인데요. 빨간 공이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다면, 단쿠션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면, 세게 치지 않으면서 더블 쿠션으로 득점을 해서 다음 포지션도 만들고 공수를 겸한 플레이를 할수 있는데요. 빨간 공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정확하게 더블 쿠션으로 득점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횡단을 생각하게 되죠. 근데 더블 쿠션으로 치게 되면 세게 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네칸 기울어진 기울기에서 중상단 당점으로 부드럽게 절반 두께를 치면 한칸 정도 내려가는 것으로, 중대의 경우에는 한 칸이 채 되지 않는데 뭐한 0.8칸 정도 내려가는 것으로 알아두고 치면 좋다라고 제가 더블 쿠션 때 말씀을 드렸는데, 횡단샷이 되면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왔다 갔다 횡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블 쿠션처럼 부드럽게 칠 수는 없습니다. 좀 속도를 내서 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똑같은 중상단 당점 2분의 1 두께를 맞췄다 하더라도 속도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거의 반대편 장쿠션 쪽으로 수직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상단 당점에 의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더블 쿠션과 이런 차이가 있다. 속도에 의해서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런 배치가 아닌 배치가 약간 바뀌었을 때, 더블 쿠션일 때, 횡단샷일 때 속도에 의해서 다르다. 그 차이를 이해하고 쳐야 응용이 가능해집니다. 자, 일단 한번 쳐보겠습니다. 12시 방향 투팁, 노란 공 오른쪽 2분의 1 두께 쳐서 횡단으로 득점하는 겁니다. 당구 박사의 앱 중에서 맞춤 레슨에 대대 부분에도 이와 같은 횡단샷이 있는데 그것과는 배치가 약간 다릅니다. 중대는 면적이 대대와 다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칠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요령으로 쳐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더블 쿠션과 비교하면서 연습해 보세요. 설명드렸고요. 2번, 무회전 절반 두께를 맞히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자, 횡단샷을 치는데 더블 쿠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전을 사용하면서 세게까지 치는 거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세게 치면 세게 칠수록 일목적구의 두께를, 내가 원하는 두께를 맞히기가 어렵고요. 회전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일목적구에 내가 원하는 두께를 맞추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무회전, 그리고 두께는 절반을 겨냥해서 칠수 있으면, 그 방법으로 득점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이 좋은 방법입니다. 확률적으로 좀 높거든요. 이 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전을 사용해서 득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무회전에 절반 두께 맞춰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지금 연습하는 거거든요. 실수할 확률이 가장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회전 절반 두께를 맞히는 연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3번. 12시 투팁 이상의 상단 당점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 노란 공의 오른쪽 2분의 1을 맞히는데 12시 방향 투팁이 아니라 1.5 팁이다. 그러면 절반 두께를 맞췄다 하더라도 이 아래쪽으로, 당쿠션 쪽으로, 빨간 공 쪽으로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도착했을 때 상단 당점이 있어야지 절로 내려가는 건데, 출발할 때 당점 자체가 충분히 높지 않으면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어치는 횡단샷의 경우에는 적어도 12시 방향 투팁 정도의 상단 당점이 필요하다.
그리고 4번, 세게 치면 두께 실수할 위험성만 커져요. 리버스도 마찬가지고 횡단샷도 마찬가지인데 초보자분들이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것이 회전을 많이 넣고 싶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할수록 유리하니까 세게 치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횡단샷의 경우에는 밀리는 힘을 크게 하는데 세게 치면 그 힘이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밀리는 힘은 상단 당점에 의해서 밀리는 것이지 세게 쳤다고 해서 밀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세게 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두께 실수할 위험성만 커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구를 치는 데 있어서 특히 3쿠션을 치는 데 있어서 가장 안 좋은 실수가 두께 실수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두께 실수입니다. 그런데 세게 치면서 두께까지 잘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세게 치려고 하지 말고 적당한 힘으로 정확하게 치려고 노력하는 게 득점 확률을 높이는 길입니다. 그리고 밀어치는 스트로크가 유리해요. 밀어친다는 것은 당연히 당점은 중상단 12시 방향 투팁의 당점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흰 공을 때리고 나서 앞으로 진행방향 쪽으로 10cm 이상 내밀어주는, 과도하게 내밀 필요는 없습니다만 너무 내밀지 않으면, 즉 끊어치거나 때려치면 단쿠션 쪽으로 빨간 공 쪽으로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회전의 12시 방향 투팁이라는 당점, 그리고 오른쪽 절반 두께, 그리고 너무 세게 치지 않으면서 밀어치는 스트로크로 이렇게 조건을 맞춰주면 이 어려운 횡단샷도 의외로 확률 높게 득점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12시 방향 투팁, 오른쪽 두께 2분의 1, 밀어치는 스트로크로.